추석을 맞아 대구에서는 고향에 갈 수 없는 베트남 불자들이 모여 법회를 열고 향수를 달랬습니다. 신현석 기자가 전합니다. 노동자, 유학생, 결혼 이주민 등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불자 500여 명이 추석인 8일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옥불보전에 모였습니다. 추석 연휴를 맞아 대구 베트남 불자회는 경기도, 경상남도 등 전국 베트남 불자들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베트남 고승 TTN 후안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이국 땅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힘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전통적으로 대가족 사회를 이루며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했던 베트남 문화는 우리의 전통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. 이번에는 그 거대한 규모는 처음입니다.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행사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당장 갈 수 없지만 늘 마음속에 있는 고향. 베트남 불자들은 고향에 갈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고 지인과 함께하며 대신했습니다. BTN 뉴스 신영섭입니다.